우리가 이제 홈스테이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. 어때 기분이? 큰 맥락에서 보면 되게 여러 사람을 만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, 작게 보면 좀 더 파고들면 나는 널 알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널 알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난 되게 항상 그냥 너한테 늘 되게 고마워. 왜 나랑 같이 먹고 싶었어? 포장마차에서. 그냥 오빠가 궁금해서. 그냥 오빠가 궁금해서. 나? 뭔가 매력이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야. 고맙네. 관심 가져줘서. 당신에게 온 그녀의 썸뮤직입니다.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. 다가오는 비바람 앞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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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연습하거나 뭐 할 때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. 그냥 너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나한테 약간 맞춰주는 느낌? 붕! 이거 되게 좋아하네. 오빠가 좋아하는 거. 쿵! 쿵! 약간. 나 기억이 좋은 거 같아. 오, 너 진짜 좋다. 사실 맞춰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래서 그래서 되게 고맙지, 뭐 지금도 사실은. 너는? 넌 어땠어? 너무 고마웠던 것밖에 없어서 막 아프고 막 이랬을 때도 파스 사다주고 막 홍삼 사다주고 막 이랬을 때 나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긴 했지만 좀 기뻤거든. 고맙다. 총총 뽑았어. 아 진짜? 영원 안 갔다 와도 돼? 파스? 홍샘? 홍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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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이었어. 감동이었어. 나 힘들까 봐 계속 옆에 와서 장난도 막 쳐주고 나 힘나라고. 내 마음도 조금씩 커져가죠. 손바꼭질 그만하고 이제 내게 와줘요.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힘이 되거든. 사실 힘이 많이 됐어. 그냥 여기 와서 오빠를 만나서 너무 좋았어. 진짜 너가 와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오늘 막창 어땠어? 완전 맛있어. 너무 수고했어. 네가 더 수고했지만. 아니야.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든 두 사람. 지금 이들은 같은 마음일까?